밀착형 시사 프로그램 시사직배송 오늘도 여러분 안방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아입니다. 10월 1일 오늘부터 3주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이번 광주 전남의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라고 하면 학동참사가 될 전망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환경노동위원회는 학동참사에 대한 원인과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예정이고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을 불러서 학동참사 관련한 책임을 직접 듣겠다는 계획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학동참사의 책임 규명이 보다 명확해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광주 전남 시사배송은 이분들과 함께할게요. 김석순천 YMC 사무총장 안순일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띵동. 시사 왔어요. 순천 YMC 사무총장 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특배사랑 안순례입니다. 자, 오늘 첫 코너 PD 추천 배송입니다. 오늘 PD 추천 배송의 주제는 메타버스예요. 두 분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다 들어보셨죠? 네. 그럼요. 그럼요. 근데 저는 아직 안 타봤어요. 메타버스. 정말 그런 건 아니죠? 네, 메타버스 타는 버스가 아니라 현실과 가상 세계를 이어주는 제 3의 가상 공간을 의미하는 맞아요. 건데 저는 아직 그 가상 공간에 제 아바타를 아직 만들지 않았단 얘기예요. 그래요. 네. 메타버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YMC에 근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들하고 많이 어울린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네. SNS나 화상회의하고는 또 다른 매력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꼭 오늘 이후로부터 이해하셔가지고 예, 빨리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네, 저요. 저도요.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네, 메타버스 기술은 처음 게임에서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급부상한 거거든요. 메타버스가 지금 우리 생활에 어디까지 와 있고 또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안서현 PD가 취재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바타를 통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얼굴, 의상, 그리고 몸짓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메타버스 과연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을까? 저녁 늦은 시간 한 청년이 카페를 찾았습니다. 바로 문화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전민수 씨인데요. 영암의 청년 6주 살기 프로젝트인 일명 기가마을의 촌장이기도 하죠. 오늘 그 청년 6주 살기 입주 환영회를 여기 8시부터 진행하려고 왔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서 저희가 그런데 입주자들은 보이지 않고 태블릿 화면만 바라보고 있는 민수 씨. 챙겨야 되는지. 네. 사실 입주 환영회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곳 가상 공간에서 말이죠. 근데 사실은 예전 같았으면 모여서 짧게나마 저희가 찾아가든지 입주 설명회를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저희가 메타버스로 이렇게 공간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 메타버스 공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기 소개 시간, 자기 깨알 어필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컨텐츠 크리에이터 이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에서 사는 남다은이라고 하고요. 자, 각자 포즈 총. 경남, 김해,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가마을 입주 예정자들. 첫 만남의 어색함을 이곳에서 조금이나마 풀어봅니다. 아바타를 통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얼굴, 의상, 그리고 몸짓으로 하기 때문에 줌이나 다른 댓글 참여보다는 더욱더 효과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들의 개성을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면서 입주 환영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는 무엇일까? 가상을 뜻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진 단어 메타버스. 고글을 착용하고 가상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VR이나 AR 역시 메타버스에 속합니다. 최근에는 메타버스에서 제20대 대선 경선 후보자들의 입주식이 열리기도 했죠.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 기호 4번 이낙연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메타버스.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환호하는 이유는 뭘까? 거기서 갖고 있는 즐거운 모드가 뭐냐면 그 안에서는 공평하잖아요. 이것만큼 즐거운 게 없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즐거운 요소들이 커뮤니케이션 장점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보내는 시간이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는 시간보다 훨씬 즐거운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 씨가 카페를 다시 찾았습니다. 카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느라 바쁜데요. 이곳 카페 모습도 메타버스 속 기가마을에 담아볼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을 메타버스로 만들어서 저희가 사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영암에 이렇게 멋진 곳이 있다는 것도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더불어 남양주에 찾아주신 손님분들도 미리 뭐 인터넷으로 본 사진뿐만 아니라 가상공간에 와서 이런 공간이 있구나 하고 실제로 공간감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수 씨가 반가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난 7월 이곳에서 한 달 살기를 체험했던 이현주 씨입니다. 뭐 서울이나 이런 곳은 뭐 대기업들이 보통 메타버스로 무슨 뭐 환영회라든지 뭐 입사 환영회 뭐 이런 것들 오리엔테이션들 많이 진행을 하는데 아 과연 전라남도에서 그리고 잘 모르는 지역에서 과연 이게 되나 좀 의아해했었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까 사실 좀 되게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을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민수 씨. 찍어온 사진을 보며 메타버스 속 카페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실물과 최대한 비슷하게 담아내기 위해 기둥의 개수와 두께는 물론 지붕의 모양, 풍경까지 꼼꼼하게 묘사합니다. 현실에서도 가지 않을 공간에는 가상공간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쁘고 멋있는 곳을 말 그대로 미리 가보기 위해서 가상공간을 가는 건데 말 그대로 현실감이 전혀 없다면 현실과 똑같지 않다면 그 공간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가마을 입주 환영회를 진행했던 공간 역시 영암의 한 고택을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메타버스에 영암을 구현하고 있는 셈이죠. 그 영암이라는 곳이 청년들한테 뭐 100명이면 100명 물어봐도 들어본 적도 없는 곳이에요. 사실은 말 그대로 정말 뭐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아무것도 없는 땅 영암에서 그 누구보다 빠르게 메타버스로 행사를 진행한다? 말 그대로 여기는 아 정말 꿈이 있고 재능 있는 청년들이 많구나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어요. 메타버스 교육에 탑승한 대학교도 있습니다. 나주에 위치한 동신대학교. 동신대학교에서는 2학기부터 전공 5개, 교양 2개 과목에 메타버스 수업을 도입했는데요. 수업 시작 전 교수가 메타버스 플랫폼에 강의실을 개설하면 학생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강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좀 장기화되다 보니 그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런 피로도를 좀 줄여둘 수 있는 수업 방법이겠다 싶고 자, 학습 목표 화면에 띄어져 있으니까 보고 계시는 동안에 저는 출석 부를게요. 제가 출석 부르면 여러분은 네 대답하고 손 들어주시면 제가 어디 앉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하여? 네. 아, 여기 어디 앉았을까? 저 여기 있어요. 좋아요. 대학 입학 이후 비대면 수업만 줄곧 받았다는 이하영 학생은 메타버스 수업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강의 자료나 교수의 판서까지 공유할 수 있어서 현장감이 높기 때문이라는데요. 발표하는 여러 친구들의 모습. 이하영.
아영이 어디 앉아 있어요? 저 여기 있습니다, 교수님. 자, 하부에커의 프레젠테이션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일단 말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때 되게 간단하고 간결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간단 명료하게. 일단 녹화 강의는 화면을 끄고 마이크도 끌 수 있는데 거기서 다른 짓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집중이 좀 안 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줌보다는 집중이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도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되게 놀라웠어요. 기업에서도 메타버스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곳에서는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산업 안전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현실이 얼마나 잘 구현돼 있을까? 제작진이 VR 전용 고글을 쓰고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항공 장애 표시 등을 점검하세요. 점검?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표시등의 작동. 아, 요건가 보다. 요거를. 실제 80m 높이의 철탑을 메타버스에 그대로 구현해놨습니다. 때문에 근로자들은 보다 더 현장감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작업하는 과정을 그대로 만들어내는 거죠? 고압의 전류가 흐르는 AI가 주의사항을 알려주기도 하고 실제 높이도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필수 안전수칙을 가상 공간에서 미리 배워보는 거죠. VR 하면 대부분 게임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저희가 제작을 했을 때 이런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그 현장 직원분들이 현장에서 그 실행하시는 그런 훈련 내용들을 그대로 구성에 담았습니다. 네. 메타버스는 우리 사회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 걸까? 제작진은 메타버스에서 전문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아바타를 설정한 후 메타버스 플랫폼에 마련된 김상균 교수의 연구실로 접속합니다. 김상균 교수의 메타버스 연구실입니다. 연구실로 들어가자 박수로 맞아주는데요. 전문가는 메타버스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대중한테 소개가 많이 안 됐지만 사실 메타버스가 많이 적용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 제조업이거든요. 제조업은 복잡한 공장을 메타버스 공간에 미리 접어보면서 다양한 사전에 실험을 해보기도 하고요. 공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메타버스 내에서 공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관찰을 하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뭐 제조업, 교육, 뭐 공연, 또 요즘 재택근무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는 메타버스가 우리의 뭐 일상을 거의 다 모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메타버스 바람이 대학 거쳐서 기업을 또 거쳐서 전남 영암의 시골 마을까지 불어왔네요. 이 정도면 메타버스가 활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어요. 네. 요즘 법 쪽에도 메타버스가 핫한데요. 아, 그래요? 그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메타버스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이 범죄들을 과연 어떤 법률을 어떻게 적용할까 여기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죠. 그러네요. 자,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메타버스 산업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지역민들은 메타버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아유, 반갑습니다. 네, 평소 메타버스를 궁금해했다는 한옥 펜션의 주인 부부를 찾았습니다. 제가 만든 거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메타버스 속의 펜션을 오늘 처음 보게 된 부부. 연못. 네. 오린당이에요. 네. 보이시죠? 입합나무. 네, 입합나무 있고. 여기가 연못 있고, 아, 예. 있고 연못도 넣고 소나무도 있고 네, 입구 두 개. 네, 언제 어디서든 메타버스에 접속할 수 있게 민수 씨가 사용법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캐릭터 만들기 한번 해볼까요? 캐릭터 만들기? 이제 아바타 만들 건데 자 성별을 선택하세요. 성별 네. 네. 자 이래서 이제 셀카로 만들기로 해볼까요? 셀카로.
오, 너무 신기하다. 네. 민수 씨의 도움으로 아바타를 만들어가는 김인순 씨. 똑 닮았네요. 똑 닮았네요. 나와 똑 닮은 아바타가 마냥 신기하기만 합니다. 제 아바타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난생 처음 하는 일이에요. 네. 당신 언제 만들었어? 이제 가상 세계로 들어갈 준비는 끝났습니다. 네. 메타버스에 접속해 나의 아바타로 기가 마을을 누벼볼 차례. 네. 사용법을 대충 알려드릴게요. 왼쪽 밑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네. 동그라미. 거기를 탁 누르고 움직이면은 이제 아바타가 뛰어다닙니다. 탁 누르면? 네. 이거를 쭉 끌어보세요. 터치해서 쭉 끌어보면은. 근데 여기 들어가봐야죠. 여기 이제 입구로 이제 들어가셔야 돼. 민수 씨가 알려준 대로 해보지만 조작법이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쉽지 않다는 김창호 씨. 이게 어디 가는 거예요? 화살표. 이게 완전히 쉬운 일이 아니네. 이거. 자, 이거를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머로 보세요. 네. 게임을 많이 해봐야 이걸 잘하고.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을 안 해봐서 이거 하기 힘드네. 달리면서 이렇게. 우리 같은 이제 50, 60 세대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이들하고 소통하려면은. 우리도 이거 알아야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멋진 곳을 알리고 싶어 하나 사실은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알려야지 외부 사람들이 먼저 알아주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영암이라는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접근성이 떨어지고 조금 더 홍보가 힘들지 않나.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한 지금. 메타버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메타버스 기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3D 스캐닝 작업이 한창인 회사. 360도 각도의 여러 대의 카메라가 달려 있거든요. 260대 정도 되는 카메라인데 그 카메라를 전신을 이렇게 촬영을 해서 나중에 풍가공으로 정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현실에 있는 오브젝트를 가상세계로 옮기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물을 가상세계로 구현하는 작업인 건데요. 이러한 기술로 우리가 생활하는 실세계 모습도 가상공간에 그대로 옮겨넣을 수 있는 거죠. 오치훈 대표는 메타버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접근성을 비롯한 다양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누가 먼저 가장 선도를 하느냐. 하지만 이러한 플랫폼들에 누가 더 먼저 서비스 실증들을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광주 시의 산업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중심 도시를 내세우며 AI 기업 유치에 힘쓰고 있는 광주. 광주는 인공지능 중심 도시를 통해서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강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기업들은 광주의 메타버스 정책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고 말합니다. 광주시 또한 AI 중심 도시에 맞게끔 주력 산업들과 메타버스의 신산업들을 융합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 확대들을 계속 발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그리고 광주시에 대한 시책들 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각 기관들의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에 대한 변화가 꼭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메타버스를 찾아서 막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냥 휴대전화만 탁 켜도 들어갈 수 있다면 나이 드신 분들도 쉽게 편리하게 쓸 수 있잖아요. 기술 개발과 함께 반드시 가야 될 게 있죠. 제도와 안전장치가 반드시 가야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7월 말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메타버스 현황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면 네. 우선은 사이버 범죄 발생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인식을 했고 그리고 접근성 강화 네.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현재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자의 대다수가 10대 청소년인 점을 감안하면 네. 아동 청소년을 노린 성범죄의 가능성도 좀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촘촘한 제도적, 윤리적 보안 장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우리가 함께 현명하게 메타버스 생활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 고민을 다 같이 해야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생활밀착형 시사 프로그램 시사집계성 함께하고 계십니다.